종교 생활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장로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좋은 설법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파루티카라는 외도를 만났다. 그는 불을 섬기는 외도로 사리푸타와도 잘 아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파루티카가 사리푸타에게 물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설법을 듣고 오는 길이네. 사리푸타가 대답하였다. 이에 파루티카가 아직도 스승의 설법을 듣고 다니다니 자네는 아직도 젖을 때지 못했구만. 나는 이래 봬도 이미 젖을 때였네 라고 말하였다. 파루티카의 말투는 분명히 사리푸타를 놀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리푸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자네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어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네. 비유하면 어미소가 있는데 그 소는 거칠고 사납고 젖이 적어서 젖을 빨아도 잘 나오지 않으니 송아지들이 떠나는 것과 같네. 그러나 내가 배우는 법은 좋은 진리이고 바른 깨달음이며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네. 비유하면 어미소가 거칠거나 사납지 않으며 젖은 맛있고 오래 먹어도 실증나지 않고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떠나지 않고 그 젖을 계속 먹고 있는 것과 같네. 내가 오래도록 부처님의 설법을 자주 듣는 것은 이처럼 그 가르침이 항상 바른 것이고 훌륭하기 때문이네. 사리푸타의 설명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르고 훌륭한 것이어서 중생이 항상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이다. 그것은 마치 깨끗한 공기나 물처럼 소중한 것이다. 공기나 물은 아무리 오래 마셨다고 하더라도 잠시만 마시기를 멈추면 곧 생명을 잃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한 그러하다. 종교 생활이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라도 공기나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공기와 물보다는 나쁜 공기와 물이 얼마나 많은가. 좋은 공기와 물이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말한다. 나쁜 공기와 물은 탐욕과 애욕에 집착하여 그 맛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늘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거나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세상에서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자주 저를 찾아 좋은 공기와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